이미지 느낌이잖아요. 요 모습을 여러분께 담아 주시면 어떨까. 혹시나 또 저를 굳이 찍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테스트용으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레드카펫 자리에 올라가서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이 나오실 건데요. 저와 같은 동선으로 촬영이 임하실 겁니다. 자, 그럼 정동화의 레드카펫 2회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한마디씩 불러주시겠어요? 멋있어요. 자, 환영의 의미로 우리 김준혁 배우님 먼저 포토월에 가셔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혁 배우님이 사진 찍으실 때 나오시는 음악은 직접 선곡한 곡입니다. 준혁 배우님이 어떤 곡이죠? 좋습니다. 준혁 배우님, 포즈 취해 주시겠어요? 아빠 얼굴 그리면서 레드카펫에서 촬영할 텐데요. 네, 이 음악 역시 정말 배우님께서 직접 선곡해 주신 곡입니다. 아, 연예인이 되고 싶군요. 맞습니다. 자, 왼쪽. 가운데. 자, 오른쪽. 자, 마지막에 가운데로 스마일. 좋습니다. 자, 그럼 준혁 배우님 두 분 올라가셔서 간단하게 두 분 헤어샷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게 사진입니다. 네,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쁘게 찍어줄 테니까. 자, 음악에 맞춰서 한번 포즈를 잡아볼게요. 네, 음악 주세요. 섹시한 건가요? 자, 보여주세요. 자, 뭐라고 괜찮습니다. 자, 시크한 느낌? 어떤 차가운 느낌? 나쁜 남자? 좋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약간 좀 유쾌하게 가볼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귀여운 느낌 한번. 귀여워. 알았어? 눈싸움 한번 하시고요. I've never seen 우리 눈싸움 한번. Come out the door.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자,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카메라 생각 갖고 있을까요? 자, 먼저 그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백성을 등지고 이쪽에도 이제 나오실 거예요. 백성을 등지고